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용설란과의 육화 종류 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육화는 바로 실육화죠. 실육화는 중부지방에서도 많이 자라고 있는데, 육화는 중부지방의 아래쪽 지방에, 남쪽 지방에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화와 실육화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육화에 바리에가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실육화 바리에가타도 있고, 또 바늘육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육화의 종류들인데, 오늘은 요 육화 네 종류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육화의 잎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화 앞에 실자가 들어가서 잎의 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잎에 보면은 잎의 가장자리 쪽에 이러한 하얀색의 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섬유질의 실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육화이고, 이러한 섬유질의 실이 없으면은 육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잎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이러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실육화인데, 거기에 비해서 육화는 그러한 실 같은 섬유질이 없다. 여기 보면은 실 같은 섬유질이 보이질 않고 그냥 매끈하고 깨끗하죠. 이렇게 실이 없으면은 육화이고, 실이 있으면은 실육화. 이렇게 구별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또한 실육화 바리에가타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여기도 육화 앞에 실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잎의 가장자리를 보면 이렇게 실들이, 꼬불탕꼬불탕한 실들이 잔뜩 많이 보이죠. 꼬불탕꼬불탕한 실들이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인데, 이 섬유질은 육화에 있는 이 섬유질은 아주 질기죠.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요 잎에서 섬유질을 뽑아내서 꼬아서 밧줄을 만들게 되면 어떤 다른 밧줄보다가도 더 강하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잎에서 나오는 섬유질로 밧줄을 만들 때 쓰는 것이 바로 육화 종류들의 잎에 들어있는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실육화 바리에가타도 마찬가지로 이런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늘육화 골든 소워드. 그래서 바늘육화 골든 소워드는 잎을 보면 잎이 황금빛이죠. 황금빛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금빛의 잎을 가지고 있는 소워드도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섬유질의 실 같은 섬유질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육화나 실육화나 모두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육화는 그 섬유질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육화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화나 실육화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꽃이 피는데, 요즘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는데, 장마철에 꽃을 피운 서울 지방에서 장마철에 요 실육화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데, 장마철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나 나비들이 활동하기가 어렵죠. 비가 많이 내리니까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물들이 꽃을 잘 피우지 않는데, 실육화는 바로 요 계절에 꽃을 피어서 화려하고 커다란 꽃차례에 많은 꽃을 달고 있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 실육화와 육화의 꽃인데, 요 꽃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 꽃차례가 이렇게 보면 삼각형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원추화서라고 하죠. 원추화서.
한자로는 원차서이고 우리말로는 원뿔꽃차례 달리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1m에서 2m 정도 상당히 크죠. 여기에서 요 실륙하는 요 땅에서부터 꽃대가 올라옵니다. 땅에서부터 꽃대가 올라와서 여기 땅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가 2m까지 된다. 요 꽃차례의 길이가 2m까지도 되는 커다란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육하인데 거기에 비해서 육하는 그 꽃대의 길이가 150cm 정도, 최고 길어도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커다란 길고 커다란 꽃대의 원뿔 꽃차례에 하얀 꽃이 잔뜩 많이 피어서 원뿔 꽃차례를 이루는 것은 실육하나 육하나 같은데 요 꽃 한 개를 보면 요 꽃이 여기 많은 꽃들이 여기 있는데 요 한 개 한 개 한 개의 요 꽃 한 개를 보면 꽃 한 개는 이렇게 꽃도피 조각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꽃잎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 요것을 학자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화피라고 합니다. 화피라고 한자로는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도피라고 하죠. 요 화피라고 하는 것은 꽃에 피는 껍데기죠. 화투 칠 때 그 피 바로 그 피입니다. 그래서 꽃의 껍데기를 우리들은 우리 표현으로는 꽃도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도피가 여섯 장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꽃을 싸고 있는데 이 꽃은 육하 종류들의 꽃은 항상 요 꽃이 땅을 보면서 피게 되죠.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요 아래의 꽃의 아래쪽에 꽃의 끝쪽에가 다른 꽃들은 이게 꽃이 활짝 펼쳐지는데 요 육하 종류들은 여기가 펼쳐지지가 않고 오므린 상태에서 살짝만 벌어지게 되는 상태로 꽃이 다 핀 겁니다. 이런 꽃이 다 피게 되는데 요 속에 요 화피 꽃도피 조각의 속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 꽃도피 조각 하나는 이렇게 여기 꽃도피 조각 하나가 되고 여기도 꽃도피 조각이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요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 바로 암술대가 됩니다. 암술대가 되고 암술대 끝에는 이렇게 하얀색의 꽃밥이 여기 보면 세 개가 있죠. 세 개의 암술머리가 세 개가 있고 그 옆에는 보면 수술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수술대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요 화피 꽃도피가 여섯 개이고 수술대도 여섯 개가 있게 되는데 요 수술대를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쭉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 이렇게 꼬부라져 버리죠. 이렇게 꼬부라져 버린다. 이렇게 꼬불꼬불해져 버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육하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육하는 수술대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꼬불탕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술대 끝에는 아주 꽃밥이 조그마한 작은 꽃밥이 연한 노란색의 작은 꽃밥을 가지고 있고 수술대에는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육하의 꽃입니다. 육하의 꽃인데 여기 암술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초록색이고 초록색의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끝에 여기 하얀색의 암술머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과 요 수술대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꼬불탕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꽃이 바로 육하의 꽃인데 여기에 비해서 실육하의 꽃을 보면은 실육하는 요 꽃도피 조각이 여섯 개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꽃도피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하나에서 여섯 개의 꽃도피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사실 이거 꽃받침처럼 보이고 여기는 꽃잎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모를 때 학자들이 화피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여섯 개의 화피 꽃도피 조각을 갖고 있는데
꽃도 비조각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 전에 육하에서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암술대가, 초록색의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끝에는 하얀색의 암술머리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수술대가 6개가 있게 되는데, 요 화피, 꽃도피가 6개이고 수술대도 6개인데, 수술대가 보면 이렇게 보면 요게 이렇게 곧게 쫙 펼쳐지면서 약간 휘는 정도죠. 이렇게 약간 휜다. 조금 전에 육하는 보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꼬부라졌었죠. 꼬부라지지 않고 약간 휘기만 하는 것이 바로 육하 앞에 실자를 붙여서 실육하입니다. 그래서 실육하는 이렇게 수술대가 꼬불꼬불해지지 않는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육하죠. 실육하인데, 요 실육하하고 실육하하고 비슷한 실육하 바리에 같아도 꽃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꽃의 모양은 이렇게 수술대가 6개가 이렇게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작은 꽃밥이 있는데, 요것도 실자를 붙인 실육하, 육하 앞에 실자를 붙인 실육하이기 때문에 요것도 수술대가 꼬불탕 꼬불탕이 아니라 약간 휘는 정도로 이러한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요 육하의 요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요 줄기에 있습니다. 줄기에 있는데, 요 육하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 사진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50cm 정도 되는 이러한 길다란 꽃대가 있고, 요게 잎들이 잔뜩 많이 모여서 달려 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요 부분이가 줄기가 길게 있습니다. 줄기가 상당히 길게 나타나는데, 요 줄기를 자세히 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의 줄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육하이고, 줄기가 없으면은 실육하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긴 줄기가 있고 줄기 위에 잎이 달리면은 육하이고, 줄기가 없으면은 실육하다 했는데, 그래서 실육하를 보면 실육하는 아래에 줄기가 없죠. 줄기가 없어서 이러한 상태의 나무가 되는데, 요 실육하는 여기 땅에서 바로 잎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육하는 여기에서 땅에서 줄기가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줄기가 올라와서 그 위에서 잎이 달리고, 여기에서 잎이 달리고, 잎 위에 다시 꽃이 달렸는데, 요거는 실육하는 보면 땅에서 잎이 나오고 땅에서 꽃대가 쭉 올라오는 겁니다. 땅에서 꽃대가 올라온다는, 줄기를 거치지 않고 땅에서 바로 잎과 꽃대가 올라온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육하입니다. 그래서 실육하 종류들은 땅에서 바로 잎이 나온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육하와 실육하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육하 바리에가타라고 하는 이 품종은 이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육하 앞에 실자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실이 많이 있는데, 실 같은 섬유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학명에 있는 바리에가타를 그대로 갖다가 바리에가타, 실육하 바리에가타라고 하였는데, 이 실육하 바리에가타는 우리나라에서 이 이름을 무늬 실육하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굳이 실육하 뒤에 바리에가타라고 하는 이 말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요 실육하 바리에가타는 보면 잎이 이렇게 있으면은 잎의 가장자리 쪽에가 하얀색의 줄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잎의 가장자리에 흰색의 줄무늬가 들어 있다. 이렇게
잎이 있으면은 잎의 가장자리에 하얀색의 줄무늬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실유카 바리에가타인데, 거기에 비해서 바늘유카 골든 소드, 골든 소드. 이것은 보면 요 잎이 바늘처럼 길게 뾰족해진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이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골든 색깔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잎의 노란 색깔이 이러한 무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잎이 원래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의 잎인데 잎의 초록색의 잎의 가운데의 중심 부분에 길다란 황금빛의 줄무늬가 들어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바리에가타는 가장자리에 하얀색의 줄무늬가 들어있었는데, 요 골든 소드는 잎의 가운데에 중앙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